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생명보험회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과 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 사정과 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